자, 이렇게 입춘이 지난 다음에 봄 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골프가 취소되어서 나름 여유 있게 이렇게 출고 차량 영상 찍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대기 중, 출고 대기 중, 그리고 두 대의 차량. 자, 앞쪽은 GV226번에 담았고요. 자, 뒤쪽에 있는 차량도 역시 어떤 사연을 담고 출고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자, 외장 쪽에는 동일합니다.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반사 필름 선택했고 사이드 스텝 장착을 했습니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오늘은 안에서 차실에서 차분히 영상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2열로 들어갑니다. 어우, 추워. 우와, 날씨 상당히 춥습니다. 자, 2열로 들어왔고요. 자, 2열에서 1열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현재 햇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흐릴 수도 있습니다. 늘 설명하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동승석 승차자가 장거리 여행 시 아주 즐겁습니다. 그리고 순정 핸들, 그리고 시트 역시도 새들 브라운 컬러 순정 그대로 사용을 했고 목쿠션만 장착된 상태고요. 잘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1열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그리고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이 새들 브라운 컬러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나오지가 않죠. 아투원에서는 나름 코튼 베이지 그리고 새들 브라운 컬러가 가장 인기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햇빛이 없는 관계로 문을 열고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을 이렇게 열면은 역시 빛이 투과되어서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죠. 자, 1열 쪽 살펴봤고요. 자, 2열 쪽 비춰봅니다. 2열 쪽에는 평탄함이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이 아닌 다크 브라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독립 시트 그대로 순정 시트 유지했고 목쿠션만 장착한 상태고요. 그리고 상부 쪽 비춰보면은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요즘에는 화질 실시간 뉴스도 좋고요. 기타 원하시는 컨텐츠 볼 수가 있고 넷플릭스까지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바로 연결해서 후석에서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부 쪽에 펠리세이드 송풍구가 보이는데 앞에 두 개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좌우 두 개가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송풍구를 통해서 여름철 에어컨 바람 골고루 떨어지는 구조,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도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센터 쪽에는 이렇게 블랙 컬러 선택을 했는데 베이지 컬러와 선택도 자유입니다. 자, 아트온의 자랑이죠. 사실 천정 쪽에 금형, 7개의 금형이 이렇게 딱딱 맞춰져서 완성되는, 그리고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과 후석과 대화할선 순정 부품 사이에 자체 스피커,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최소 2시간 전기장치를 하게 되면 전기장치에 따라가지고 최소 10시간 뭐 이틀 모니터를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고 눈보라 치는 바람에 실내 쪽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앞쪽 1열, 2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온 직접 생산하고 햇빛, 열기, 한기, 방음,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유튜브에서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후석, 현재 저는 3열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에 앉아있고 1열, 그리고 요트 바닥 2열 쪽에 비춰봤습니다. 다음은 뒤쪽에 침대 시트 승차 모드부터 침대 모드까지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는 이렇게 눈보라가 달리고 있습니다. 와우. 자, 차실에서 후석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후석 쪽에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이렇게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성인이 충분히 앉을 수 있고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 장치에서 두 명 승차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세 명이 타면 안 되고 이렇게 측면에 있는 순정 안전벨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 승차 공간, 즉 2열 시트 뒤에 공간이 충분하고 전후 이동 레버가 있기 때문에 당기면은, 그리고 등판을 뒤로 누우면 성인도 충분히 편안하게 3열에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열의 승차 모드의 전동 침대 시트. 자, 이번에는 트렁크 테일게이트 열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 시트 시연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전후 이동 레버를 당겨서 2열 뒤로 최대한 붙여줍니다. 붙여준 상태에서 등판을 뒤로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등판을 뒤로 이렇게 넘기면은 이렇게 손가락 하나면은 되고, 버튼 스위치는 이렇게 팔걸이와 양쪽 사이드 쪽에도 있습니다. 자, 등판 이렇게 최대한
넘긴 상태가 되고요. 늘 설명하지만 이렇게 방석과 층이 지기 때문에 또 다른 버튼, 자 앞쪽에 있죠. 앞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버튼, 방석 버튼을 뒤로 밀어주면은 방석이 등판과 붙으면서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방석이 등판과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것이 아투원 특허고 이미 결정났죠. 자, 팔걸이를 접어줍니다. 팔걸이를 접어주면은 현재 2열은 그대로 승차 모드를 유지하고 있고요. 3열은 전동 침대 시트 1560 모드가 나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열선도 마찬가지 전기장치가 있기 때문에 틀면 아주 아주 따뜻하고 이 공간이면은 아이들한테는 최적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침대 시트에서 다시 앞쪽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앞쪽을 비추면 이렇게 레그룸 공간, 그리고 2열이 이렇게 승차 모드로 바뀌고 1열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어떠신가요?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실에서 햇빛이 없으면 영상 품질 나쁘기 때문에 2열 열고 촬영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눈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상부에 19인치 모니터도 한번 더 비춰보겠습니다. 자, 후석 가서 마무리 전기 설명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봄 눈이 오고 있고 이 눈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분 좋게 촬영을 합니다. 후석의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하늘에는 비행기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자, 뒤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042-825-7759 아투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고요. 비행기 소리가 섞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석에서 열었습니다. 자, 방금 차실에서 보여드렸던 테일게이트가 닫힌 상태에서 1560 사이즈 전동 침대 시트 모습 보고 있고요. 당연히 2열을 앞으로 당기면 1750, 심지어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본 차량은 전기 장치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 신형이죠. 그리고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 그리고 아투원에서 새롭게 제작한 스위치 패널, 그리고 파워 버튼 누르면은 앞쪽에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의 열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4.7V라고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자, 싱킹 공간 열어봅니다. 3세대, 4세대 신의 한 수죠.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본 차량은 기본 전기장치, 즉 1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디젤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되고, 나머지 공간 역시 또 다른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전기장치, 즉 인버터는 제거가 됐죠. 자, 이렇게만 해도 겨울에, 한 겨울에 옷을 벗고 잘 수가 있는 황제 차박 모두 구현할 수가 있고, 평소엔 이렇게 둘, 그리고 3열에 2명, 즉 6명이 승차를 할 수가 있으며, 상부에 29인치 안드로이드 오인터를 통해서 무시동 상태 혹은 이동 중에 즐거움을 더할 수가 있는 둘, 황제 차박 6인승 모드 플러스 기본 전기 장치를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춥고 눈발이 날리는 것도 이제는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2022년 새봄이 오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황제차박 6인승 플러스 전기장치, 이제는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톤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아투원으로 계약 주시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훨씬 더 빠른 출고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구현 설명. 이렇게 전기장치가 되어 있으면 별도의 스위치를 누르면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캠핑 등을 사용할 수가 있는 업그레이드 사양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후석에서 상하 작동하는 허니콤 블라인드 반대로 이렇게 닫으면 완벽한 차단 효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투원24 채널에서 황제차박 6인 플러스 기본 전기장치 영상 보내드렸습니다.